성동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2022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접수를 안내해드립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시간표 안내입니다. 상반기에는 76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대면 수업과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관련 정부 운영 지침에 따라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문교양 문예 프로그램에는 풍경사진 완전정보 카메라 교실, 손자녀를 위한 동화구연, 마음을 나누는 가드닝 교실, 문화재로 배우는 조선시대, 여행 안내사와 함께하는 여행계획 세우기, 세계 차문화 즐기기, 시와 수필로 만나는 글쓰기, 읽기쓰기 새마기 완전정복 배움놀이학교, 젊게살자 뇌건강 교실, 100세시대 건강약성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다음은 외국어 프로그램입니다. 일본어 첫걸음, 영어 첫걸음, 여행영어 배우기, 프랑스어 첫걸음, 스페인어 첫걸음, 중국어 첫걸음 등의 기초 프로그램과 일본어 심화반, 영어 심화반, 팝송으로 영어 배우기, 중국어 심화반, 드라마로 배우는 중국어 등의 심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한글서예 기초, 한문서예 기초, 수채화 기초, 예쁜 손글씨 캘리그라피 기초, 아크릴화, 꽃 향기 가득한 색연필화, 캐리커처 작가 도전하기, 한글서예 심화, 한문서예 심화, 수채화 심화, 사군자, 인물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디지털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기초 1, 2, 3반, 키오스크, 컴퓨터 기초 1반, 2반, 친구들과 함께 SNS 즐기기, 어플로 영상 편집 배우기, 스마트폰으로 사진작가 되기, 1인 미디어 시대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 1반, 2반, 컴퓨터 MS 오피스 1반, 2반, 스마트폰으로 일상생활하기,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정보 검색하기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악기 프로그램은 손가락 피아노 칼림바 기초, 우쿨렐레 기초, 미니아프 기초, 우쿨렐레 심화가 운영됩니다. 신체 건강 프로그램으로는 몸마음 챙김 요가, 홈 필라테스, 라인 댄스 1반 2반, 포크 댄스, 가요 교실, 신바람 댄스, 웃음 운동, 댄스 스포츠 자이보와 룸바, 맷돌 체조, 건강 체조, 줌바 댄스, 가곡 교실, 실버 요가, 방송 댄스, 가요 교실, 난타 교실이 운영됩니다. 마지막 비대면 프로그램은 하모니카 기초 심화, 오카리나 기초 심화가 운영됩니다. 두 번째, 비대면 화상 수업 안내입니다. 실시간 화상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실시간 화상 수업은 팀즈와 줌을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수강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앱스토어에서 팀즈와 줌을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 거주 60세 이상 복지관 회원 어르신이며 신청 기간은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되며 방문 접수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되도록 점심시간은 피해서 방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무료 프로그램은 최대 세 과목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실비 프로그램과 특강 프로그램은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초심화 프로그램은 중복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동일 과목은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네 번째, 선정 방법 및 개강 안내입니다. 선정 방법은 무작위 추첨제이며 추첨 결과는 12월 20일 오후 5시에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결과를 발표합니다. 수강 기간은 1월 9일부터 6월 16일이며 모든 프로그램은 대면 운영이며 단 하모니카, 오카리나 등 마스크를 벗는 프로그램은 비대면 운영됩니다. 성동노인종합복지관 2023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